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우리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 관련 표시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인증이란 걸 꼭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더 섬세한 배려가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최우수 인증을 받은 곳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는 광화문 광장. 시각장애인 홍서준 씨는 광장 입구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점자 블록이 규정에도 안 맞고 심지어 군데군데 뜯겨 나갔습니다. 저희 시각장애 보행 특성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척수장애인 함정균 씨는 물을 마시려다 접근이 안 돼 포기합니다. 이게 안 되네. 이거는 배리어프리가 아니고 장벽이에요. 이거는 좀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광화문 광장은 2009년 BF 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넘게 받아 최우수 등급을 얻은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들하고 상관없는 업체들이 인증을 주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감지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90여 개 검사 항목의 배점도 중요성과 관계없이 매겨졌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화장실 자동문은 없으면 0.2점이 깎이는데 대변기업 철제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다는 애매한 조건에 충족하면 3배인 0.6점을 얻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필수 조건이 빠져도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보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구청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게 좁았습니다. 인증 통과 기준부터가 좁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사후 관리 의무도 없어 한 복지관의 자동문은 있어도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됐습니다. 3년 전부터 새로 짓는 모든 공공 건물에 BF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 기준과 검사로 장애인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며 1인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죠. 장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편견의 벽에 갇혀 있던 이들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직접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타는 지하철. 함정균 씨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리프트를 이용을 해서 2호선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함 씨. 지하철 환승 과정을 보여주는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올린 영상이 어느새 장애인들의 교통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채널 이름이 어쩌다 장애인 한박TV인데 어쩌다 관광 가이드가 된 거죠. 영상의 관광 가이드. 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방송 중입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누비는 사나이 함정균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하지만 휠체어 탄 입장에선 예상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서 무섭다는 생각 못 해보셨죠? 장애인용 리프트로는 아찔한 내리막 경사입니다. 환승 한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다리 튼튼한 사람은 계단 1분만 오르면 될 길을 휠체어로는 10분 넘게 빙빙 돌아야 합니다. 추워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실내로 이동을 할 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바닥에 경로라도 표시해줬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초행길인 분들은 굉장히 그 어렵고 그다음에 저런 사람, 저 같은 휠체어 탄 사람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는 2년 전부터 수도권 지하철역을 하나하나 찾아가 동영상 환승 안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고생을 했냐고요? 저는 원래 잘 나가던 마술사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오토바이를 타다 목뼈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고 팔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고 싶진 않았습니다. 낮에는 지하철역을 돌고 밤에는 찍어온 영상을 직접 편집해 수도권 지하철 21개 노선 100곳 가까운 환승역을 전부 돌았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들 좀 불편하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눈꿈만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하철 노선을 정복했으니 다음은 버스에 도전해 볼까 하는데요. 오고 있습니다. 자, 버스를 볼까요? 저상이 아니네. 우리나라 시내버스 중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 버스가 다섯 대 와도 넉 대는 눈 뜨고 안녕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버스가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의자를 접어갖고 이쪽에 잘 탈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고 있으면 타고 내리는 사람 어쩌라고. 버스는 지하철보다 두 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같이 탄 손님들이 눈총 한번 주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이동권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 비장애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권리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나라에서 해주겠지만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함께 가자고 기다려주는 일은 여러분도 저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정균이었습니다. 당신이 뉴스입니다.